진짜 시골집이구만. 수소곤충도 있어? 응. 어디? 응. 어 진짜? 어 다슬기도 물어미. 있다 저기 안쪽에. 응 다슬기 우렁이. 야 우리 김찬수는 저거 잘 잡아야 돼. 그 우렁이 여기다가 넣어. 근데 얘 물 없으면 무사게 하나? 물진 않지 얘는. 아 물 없으면. 응.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냥 다시 놔줘야 돼 걔는. 그럼 메밀을 빼고 여기다 물을 넣으면 여기로 다 빠지네. 그래? 가보자 사슴벌레가 어디 있었어? 본 적 있어? 여기서? 어, 내 할아버지하고 밤에 어. 밤에 저기 버스 정류장 갔는데 지금 없을걸요? 뭐지 저거? 왜? 달팽이야. 뭐야? 이게 왠지 사람 움직이고 있어. 달팽이다 그지? 어, 강아지 봐봐요. 여기 달팽이 있다. 강아지 군단이 막 온다 우리한테. 아, 알려주세요. 시골 강아지들이야. 시골 강아지들 진짜. 저희 집 가죠. 개미다. 뭐야? 개미야? 네. 가자 우리도 이제. 우렁이. 왕개미도 저 잡을 수 있어요. 그래? 우렁이 흔적도 있어요. 가자 뛰어가봐. 우렁이. 밤에 어. 저기 가로등 밑에 사슴벌레하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 그래? 그럼 밤에 한번 나와보자 이따가 해 네. 떨어지면. 거북인가? 오빠 맨날 거기다 핸드폰 켜고 후레쉬 켜고 다녀요. 재미있어? 네. 잘 온 거 같아? 스카이다이빙! 아 왜요? 잘 온 거 같아? 네. 근데 뭐예요? 잘 온 거 같아 천수가? 사슴벌레도 안 주면서 사슴벌레 좀 잡으러 가자. 어디 있어요? 사슴벌레가 어두워지면 저기 한번 돌아보자. 사슴벌레도 안 주면서 지금은 안 나오잖아. 어두워져 나와. 저녁에 나와. 저녁에 아침에 나와. 아 여기 있다. 아 야 놀러 오길 잘했지? 네. 근데 뭐 왜? 찍고 있어요. 왜? 찍는 왜? 거야. 나중에 편집해서 삼촌이 재밌게 보내줄게. 네. 저도 유튜브 찍을 수 있어요. 그래? 너 다음에 한번 찍어. 아니야. 설마. 뭐야 저거? 대만. 우. 대만이야? 대만 아니에요. 아 로제 대만 없으면 좋은데. 아니, 아까 그 정석 선생님 그 말한 게 뭔데? 저 때문에 걔 로즈 킬당하고 했잖아. 왜 아빠 때문이야 그게? 그게 뭔데요? 아빠가 불빛 가잖아. 그래가지고 로즈 킬당하고 그래 이런데 불빛 아래에 있어. 일로 와봐. 이 폭탄 방귀벌레 그거지. 폭탄 방귀벌레. 네. 엄마한테 폭탄 방귀벌레 봤다고 사진 찍어봐요. 으이씨 잡을까요? 야 그 이거 방구 막 터져. 냄새 나는 거야. 아니 이거 완전 천도씩 폭발하는 으아 터트려. 야 근데 이런 거 다 용가시 아니야? 용가시? 용가시? 용가시 이거 다 용가시예요? 무슨 용가시? 용가시 사막이 용가시 아니야. 철사야 철사. 어 여기 뭐가 있어? 어 사막이! 사막이! 어디? 어디? 빨리 잡아! 괜찮아. 잡았냐? 형 그냥 잡지 마! 누르면 안 돼! 아이 진짜! 야 잡았다 사막이 잡았다 잡았어. 아 잡지 마! 왜 잡지 마? 날씨 사막이 날개 핀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어떻게 잡아요? 아, 잘 잡네. 혜준이 오빠 곤충 박사 되게. 곤충 박사네 진짜. 내가 온쪽에 잡고 저 좋은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뭐야 잠자리채를 위로 빼. 나가. 아샤. 이 너무 짜. 오케이 잡았다. 아, 여기 벌레 어디 있어? 벌레 수고. 있는 곤충 개미 아니냐 개미? 사막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가자 이제 이쪽으로 가자.
사막이 잡았어. 근데 있잖아요. 사막이 독 있어요? 독은 없어요. 독은 없어요. 그냥 날카로운 이모부 칼이 있어요. 물려봤어요. 누가? 이모부 물렸는데 여기 많이 했는데 큰 거 뭐가 났어요. 근데 물사막이라는 게 뭐예요? 물사막이? 그거는 사람 몸에 나는 거야. 어떻게 나요? 곤충은 아니고 볼록볼록 뭐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 명가시. 야, 여기 뭔가 개구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어디 내일 개구리 여기 가죠? 좀 밝혀주세요. 사마귀가 위로 올라오면 어떡해요? 맞아요. 모모가 뭐예요? 누구야? 거예요? 모모가 누군데? 모모가 귀신인데요. 요즘 핫한 귀신인데요. 유전자 조작을 당한 거야? 다리는 닭다리고 얼굴은 사람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드려요? 이따 보자. 자, 가자. 직진. 전화랑 문자하는 귀신인데요, 모모 귀신. 어떻게 닭다리인데 손이 없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요? 그래? 갈등은 여기 그리고. 다리 있지. 근데 이쪽 여 부분으로. 아, 그때 뒤에서 모모 귀신 나 우리 위치를 알릴게. 진짜 뱀. 뱀 로드킬이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뱀 로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지? 충북 제천. 제천. 맞죠 맞죠 맞죠. 하자 하자 하자. 장수풍뎅이 사냥을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아 아까 장수풍뎅이 로드킬도 났는데 뱀 로드킬을 발견했습니다. 암컷. 오, 징그러워. 장수풍뎅이 암컷 로드킬도 요거 사진 찍어서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가자. 우리 올라가. 근데 로드킬이 뭐예요? 로드킬 차에 치여서 죽은 거 얘기하는 거. 땅에서 죽는다. 뱀이 나오네 진짜. 여기 시골길이라 그런가. 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나 그럼 이제 좀 바닥도 조심해야 돼. 바닥 조심해. 진짜 뱀 있으면 안 돼. 뱀 있으면 밟아요. 야, 뱀한테 물렸다가 여기 119 신고하면 119가 아니야. 저기 병원이 있어 저쪽에. 다행이네. 근데 나 이 노상방뇨 형제. 왜요? 오줌 누는 거 봐라 저것들. 진짜 오줌 있어? 어, 오줌 막 나오잖아. 내 전태. 여자가 남자면 가자. 근데 왜 다 남자밖에 없을까? 여기래요. 있잖아요. 얘들아.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 노래 나왔다요? 내가 010하고 뭐 눌렀는데 어떤 이렇게 났었지 했는데 뭐 나왔는지 알아요? 노래 나왔어요. 이렇게 노래가 나왔는데 되게 소름끼쳤어. 안녕하세요, 부부상의 김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을 해야지. 어디를 왔습니까 지금? 고수동굴. 충북 제천보다 맛있는 고수. 계곡도 멋있다야. 아, 놀고 싶다. 근데 거북이 죽어서 아빠 지금 미치겠대. 아빠 거북이 죽었지? 예. 네. 그래서 아빠 미치겠대. 거북이. 죽겠다. 거북이와 왜 죽어요? 어, 삼촌 키우는 거북이가 죽어버렸어. 아빠가. 600만 원? 600만 원짜리인데. 미치겠지 그거. 와, 좋은다. 오늘 동굴 탐험을 하러 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찍는 거야 지금. 준아. 좀 해봐. 저도 찍어야 돼요. 어. 어저께 뭐 했어요 밤에? 쏘았어. 쏘았던 거 말고. 근데 자는 척하면서. 사슴벌레 잡았지 우리가. 자는 척. 넓적인가? 이렇게. 넓적 같아요. 넓적. 그 넓적 뱀도 봤지. 와, 넓적 사슴벌레 안 봐. 근데 어제. 어, 장수풍뎅이 로드킬 봤는데 암컷. 응. 야, 뱀 로드킬도 봤잖아. 응. 맞아, 뱀 로드킬. 뱀 살아있는 거 실제로 만나면 가까이 가면 안 돼. 위험해. 네. 거기가 육가리 뱀이면 돼. 보관된 뱀이면 돼. 뭐야, 뭐 있어? 돌. 돌이 엄청 가까이. 아, 돌멩이 확대한 거야? 형님 경우? 엄청 잘 보여. 동굴 안에 박쥐도 있대. 눈 대고 봐. 눈만 대면 돼.
올라가. 진짜 멋있다. 내가 마지막 오르막길이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되세요. 네. 저 위에 보이는 석수나무 종류 거의 천년의 산악이라는 건데요. 우리 지금 몇 1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둘이 만나서 석주가 되려면 최고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100년에 1cm 정도씩 자라요. 재밌었어? 네. 준아, 이 시원한 곳에서 이 식은땀 뭐야? 버려.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무서웠어요.